경주시에서 H5N80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31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내남년 이조리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폐사한 메추리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천분명 신당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 이어 지역 내두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만 1,000수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이어 경주시는 시 수의사와 함께 해당 농가 반경 3km 이내의 농가에 대한 수매 작업을 지난 1일 완료하는 한편,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예방 순찰 실시 중입니다. 준하경 시장은 2020년에 마지막 날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축산 농가와 시민의 우려가 크지만 이미 해당 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됐고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한 수매 작업에 수의사회와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며 지역 수의사회와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사드리고 아울러 경주시는 시민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명일보 황지영입니다.